카카오톡은 근사합니다. 너무나 멋진 비디오가 많아서 볼 것이 아주 많아요. 특히 틱톡 연구소에서 직접 실험해본다면 말이죠. 아, 점심시간. 목말라. 잠깐, 이 손톱으로 어떻게 캔을 열지? 얼른 열려라!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아, 안 돼! 손톱이 부러졌잖아! 완전히 망가졌어. 베티, 정말 안 됐다. 예, 근데 애초에 그런 긴 손톱으로 캔을 따려고 하면 안 됐지. 안타깝게도 그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우와, 이 틱톡 비디오 좀 봐. 캔이 따졌어. 손가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열었어. 베티,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이야? 캔 줘봐. 사용할 수 있는 젓가락은 여기 있어. 좋아. 비디오에서처럼 그냥 원을 그리면서 문질러본다. 아! 열렸어! 진짜 대단히 믿을 수가 없어! 야호! 드디어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됐어! 대단하다! 틱톡에서 또 어떤 걸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하네. 잠깐, 틱톡으로 배울 필요가 없지? 더 좋은 곳에서 배울 수 있는데 말이야. 좋아! 여기는 틱톡 연구소! 시작해보자! 이거 마저 마시고. 펠라? 이 냄새는 뭐지? 여기 근처에서 나는 냄새가 분명한데? 어? 어? 펠라! 혹시 너한테 나는 냄새야? 아니야, 난 아니야. 계속 찾아봐. 여기는 아니고? 어? 베티 말이 맞아! 근처에서 냄새가 나는데? 어? 팝콘? 어디서 난 거지? 아무렴은 어때? 팝콘 먹자! 정말 맛있었어! 어? 다 먹었어! 안 튀겨진 것만 빼고! 실망이야. 더 먹고 싶은데. 오, 잠깐만. 이 남은 걸 튀길 방법이 있을까? 틱톡에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봐! 와플 메이커에다가 팝콘을 넣었어. 좋았어. 저거 우리도 얼른 해보자. 짜잔! 여기 와플 메이커를 준비했지. 아니야, 그걸로는 안 돼. 제대로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좋았어. 내가 팝콘을 넣기 시작할게. 어디 팝콘을 좀 만들어볼까? 지금쯤 다 됐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아? 확인해봐야겠어. 맞았어! 팝콘에 맞았다고! 아! 팝콘에게 공격을 당하다니! 팝콘에 맞았어! 난 이제 끝났어! 아야! 팝콘 만들기가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네! 그럴만한 가치가 있어! 팝콘이 생겼잖아! 난 프라이드 치킨 정말 좋아해! 최고야! 나도! 치킨은 항상 맛있어! 먹어보자! 이 치킨 윙은 완벽 그 자체야! 내 입으로 들어가라! 베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대단하긴 한데 조금 살벌해 보여. 난 그냥 천천히 먹을래. 다음 윙으로 이동! 치킨 윙을 먹는 더 좋은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잠깐! 틱톡이 있을 거야. 우와! 뼈를 그냥 뽑아낼 수 있다고? 저거 정말 괜찮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좋아! 먼저 비틀고 나서 뼈를 뺀다 이거지? 첫 번째 뼈는 됐고, 이제 두 번째! 좋았어! 이제 먹기가 훨씬 쉬워! 훨씬 더 깔끔하기도 하고! 뭐야? 어떻게 한 거야? 나도 깨끗하게 먹고 싶은데! 에이, 모르겠다! 먹기도 바쁜데 깔끔하면 뭐해? 여기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베티, 미안한데 나 마실 것 좀 가져다 줄래? 오, 물통을 통째로 가져왔구나. 넌 내 은인이야. 네가 마시려고 그런 거구나. 어휴, 저건 내가 마실 물인데. 좋은 생각이 있어.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틱톡을 얼른 확인해보고. 알았어. 이거면 될 거야. 베티, 네 컵 좀 빌려줘.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이거 시간 오래 걸리는 거야? 나 물 더 마시고 싶은데. 베티, 자, 잘 봐. 이걸 뒤집으면 짜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자, 여기 확인해봐. 물이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 우와! 나 다 젖었어! 너 못됐어, 벨라! 너무 짓궂잖아! 왜? 네가 물이 더 필요하다며! 이리 와! 정말이라니까. 그러다 걔가 무슨 말을 했는지 넌 상상도 못할걸?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잘난 척을 하면서 막... 어? 이건 뭐에 쓰는 거지? 어? 나도 잘 모르겠어. 입술에 쓰는 것 같은데? 왜? 입에다 넣으면 어떡해! 뭔지도 모르면서! 잠깐! 틱톡이 도와줄 거야! 오! 이거 정말 멋지다! 팔레트를 사용해서 무슨 색깔이든 만들 수 있어! 야호! 이거 정말 재미있겠다! 좋아! 과학 시간이야! 메이크업 과학! 컬러 팔레트를 주세요! 좋아! 이거면 됐어! 칼 주세요! 조심해! 날카로워! 그냥 플라스틱 칼이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이 아이비 색깔부터 시작해보자! 표면을 약간 긁어서 가루를 만드는 거야! 땀 닦아주세요! 고마워요, 간호사! 조금만 더! 좋았어! 이 정도면 될 거야! 이제 뚜껑을 열어서 막대에 가루를 묻혀보자! 가루를 골고루 덮은 다음에 다시 튜브에 넣는 거야. 그러고 나서 흔들면서 잘 섞어주는 거지. 이 단계는 사실 아주 재미있어. 성공적으로 끝났어. 이제 발라볼 시간. 내가 먼저 발라보게 돼서 너무 신나. 입술에 발라봐야지. 어떻게 생각해? 제대로 됐어? 여기 거울 있으니까 직접 확인해봐. 우와, 효과 만점이야! 마음에 들어! 이거 대단하다! 내 두통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야. 틱톡 꿀팁을 사용해본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서 이런 멋진 영상들을 더 많이 즐기세요.